여러 번 기자회견이나 언론 네.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 항의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박근혜 정권은 퇴진시키러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촛불신명을 통해서 촛불신명을 계승하겠다는 정부에 그걸 퇴진하러 가겠으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오히려 지난 촛불신명에서 하이라이트가 청와대 행진이었잖아요. 네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징이기도 하고 정말 임시정부 이후로 처음으로 청와대 100m가 행진한 거였기 때문에 예예. 그걸 재현해보자. 재현. 예, 재현해보고 네. 국민주권의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보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의 개혁을 앞장서달라. 네. 철저하게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나 호소를 하자는 의견이 꽤 있었거든요.